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내가 어떻게 알아? 네, 오예 님이 주신 사연이에요. 귀가 덮인 강아지는 뜰 때 팔락팔락팔락팔락 하니까 시끄럽지 않나요? 아, 근데 어떻게 알아요? 그 머리 기신 분들은 할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나? 나는 한 번도 머리가 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또 개들은 자기 귀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귀를 아예 내 머리 뒤로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요. 귀를 앞으로 이제 정면으로 쫑긋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뛸 때는 귀로 이렇게 접고 뛰지 않을까. 우리 저기 머리 기신 분들은 이렇게 뒤로 묶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귀를 뒤로 이렇게 딱 젖힌 다음에 뛰면 펄럭이지 않을까.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, 예, 시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귀가 내려간 애들한테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. 너 진짜 시끄럽냐? 괜찮냐? 어떠냐?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건데, 뭐 대답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네.